3일 전국의 농수축격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부 지역은 불법 과열 선거 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묵호 앞바다에서 대게잡이 간장인데 대부분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어 지역 내 소비를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릉시 수협과 속초시 수협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여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의 도박 행위와 부정대출 등 적발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강원도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경제활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는 3월 13일 전국의 농수축협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해 매번 혼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릉의 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조합장 4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23만 9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6년에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조합원들에게 각각 현금 40만 원과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도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15년에는 도내에서 309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4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도내 100곳의 조합에서 수백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 사례나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이해관계가 얽힌 조합원들의 유권자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요즘 동해 묵호 앞바다에서 대게잡이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비량이 적다 보니 가격 등락이 심하고 많이 잡힐 때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근무를 거들어 나갔던 대게잡이 여선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직후인 지난달에는 많은 양이 잡히더니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개가 많이 양이 좀 양이 줄고 살은 한 80% 작고 괜찮습니다, 개는. 항구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팔면 가장 싱싱하고 이익도 많이 남지만 60, 70%는 외지로 팔려나갑니다. 대게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북을 비롯해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서울도 가고 주문진도 가고 영덕도 가고 강구도 가고 이제 전국으로 퍼집니다. 거진 3분의 2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묵호항의 대게잡이 주력은 오징어를 잡다가 어획 대상을 변경한 꽤 큰 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만 자체 소비 시장이 취약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가 갯값이 제일 쌉니다, 지금. 예. 지금 주문진이나 고속도로가 걸러떨리는 바람에 양양이나 이렇게 보면은 손님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동해가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어민들은 연안에서 잡아오는 대게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협이 유통과 홍보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과 속초시 수협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각종 부실 행태 여러 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박을 한 직원이 적발되고 부적절한 대출을 해주는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속초시 수협의 비정규직 직원 한 명은 지난 2015년 사기 도박을 벌이려다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 6명은 15차례 도박을 하다 적발돼 50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출 제한 대상자에게 영어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부적절한 대출도 4건에 달했습니다. 또 출장 여비를 40번 넘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냉동창고와 북어채 가공 생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강릉시 수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적절하게 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9건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릉시 수협은 무보증 신용 대출과 융자 한도 초과 대출 등 5건의 부적절한 대출 관련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또 공개 채용 과정 없이 비정규 직원을 뽑고 위판 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면세유 공급 대행 주유소에 보증금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관련 직원의 주의와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해당 수협들은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요즘 불경기 속에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들을 돕기 위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8개 경제단체장들이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강원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쓸만한지 답을 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으로는 한 40% 임금이 올라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아요. 올해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는 먼저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지원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일종의 사업주 퇴직금입니다. 적금처럼 불입하다가 폐업이나 사망할 경우 납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최저 금액인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사업은 압류 제한, 세제 혜택 부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합니다. 두 개 보험료를 합쳐 월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80%는 영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해도 중도의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두 가지 대책은 7월에 나가야 시행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분양 당시 휴양과 레저를 위한 리조트형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주민들 대부분이 휴양 목적의 별장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평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이후 일반에 분양돼 작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분양 당시 휴양용 리조트형 아파트를 표방하며 인근 리조트 이용 혜택까지 주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레저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단지가 많으니까 관리비도 좀 쌀 것 같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단지가 안 생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휴양 목적의 별장으로 신고한 세대는 전체 600세대 가운데 단 9세대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별장용도 주택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일반 주거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신고하면 취등록 시 취득가액의 8%, 이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약 2,5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고 재산세율도 매년 4%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한 대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편함마다 우편물들이 쌓여 있고 몇 개월이 지난 우편물도 보입니다. 물량이 크게 없어요. 여기 많이 비었어요. 집에 다 없고 저기 하니까는요. 그냥 다 문 앞에 놓고 가고 그리고 주말에나 두고 싶고. 지하주차장 역시 다른 아파트들 사정과는 달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퇴근 시간. 한 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지켜본 결과 드나드는 차량이 10대가 안 됩니다. 불이 켜진 집은 한계동에 한두 채. 이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한 주민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수도 사용 현황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가구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적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별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기대 심리로 인해 지난해 고성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땅값 상승률은 8.06%로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북단인 현내면이 23.15%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주강면과 토성면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1%포인트 낮은 3.58%를 기록했으며 경원선 복원사업과 평화공원 기대감으로 철원군도 땅값이 6.65% 상승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속초지원 형사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김진아 군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1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쯤 예상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동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동해시는 동우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의 보상이 마무리돼 오는 3월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커뮤니티 센터와 창업 보육시설 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동우지구 도시재생에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대보강, 안전난간 설치, 노후 건축물 수리, 골목길 정비 등을 내년까지 추진합니다. 강릉시가 유기동물 증가에 대비해 환경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합니다. 강릉시는 모두 20억 원을 들여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위치에 유기동물보호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시에 40여 마리가 적정 수용 규모지만 휴가철엔 최대 160마리까지 늘어나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